저는 혼인 신고를 지금도 안 했고 앞으로 할 생각이 절대 없다. 생각보다 좋은 혜택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대 1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초혼이 아닌 재혼을 하신 분들도 이 기간 안에 혼인 신고를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늘려준다고 하면은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 부세입니다. 과연으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오면서 결혼 시즌이 됐죠.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할 주제는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참 신기하게 요즘에는 예비 신혼부부일 때부터 미리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혜택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혼인신고 하셨나요? 물어보면은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거나 앞으로 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결혼 2년차가 벌써 됐는데요. 시간 참 빠르네요. 제가 재수다에 나와서 저는 혼인신고를 지금도 안 했고 앞으로 할 생각이 절대 없다 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평생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평생 혼인신고 안 하고 투자한다. 오, 진짜? 그게 생각보다 파장이 되게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서도 그 영상을 보고 혼인신고 지금까지도 안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게 잘못하면 이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중에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안 한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 때부터 재테크를 오래 했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았어요. 세제 혜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혼인신고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출연했던 재수다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으면서부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인신고를 한 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용을 해준다라고 이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좋은 혜택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결혼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어떠한 혜택들이 새로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결혼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 세액공제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면 좀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인적공제라고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 부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결혼 세액공제라는 게 신설이 돼요. 예를 들어 올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인당 50만원씩 그러니까 신랑 50만원, 신부 5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작년에 결혼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분들에 한해서 결혼 세액공제를 준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나는 향후 2년 내에 결혼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작년에 결혼식을 올리긴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다. 그런 분들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6년 이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혼이 아닌 재혼을 하신 분들도 이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해제 혜택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한때 청약 통장을 거의 100만 가구 이상 해약했다라고 해서 엄청 기사가 쏟아졌던 적이 있어요. 금리도 오르고 주택 가격도 막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청약을 해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할 때 청약이 예나 지금이나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주택 마련의 어떤 기회를 주고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해서 매달 납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해제 혜택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제도에서는 소득 제한이 걸려 있어요. 총 급여액이 연간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세대주여야지만이 이 청약 저축을 가입을 했을 때 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배우자한테도 혜택이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대신에 혼인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청약 저축 통장 을 들고 있는데 세제 혜택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대주가 아니어도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늘려준다고 하면은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혜택 기간을 연장을 해준다는 거.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결혼하기 전인 예비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데 이미 그 전에 각자 부동산 한 채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원래 각각 남남인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한 세대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1주택자, 각각 1주택자였는데 합쳐지면서 2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주택을 내 명의로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배우자가 주택이 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2주택자가 되는 순간 다주택자로 간주가 돼서 여러 가지 뭐 보유세도 그렇고 양도할 때도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이 불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5년 안에 무조건 처분을 해야지만이 여러 가지 그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5년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길지 않다, 너무 짧다. 그래서 이걸 기간이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올해부터는 10년까지로 연장을 해준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올해 결혼을 했어요. 2024년 결혼을 했으면 2033년까지 그 안에만 주택을 매도를 하면은 여러 가지 다주택자로 인한 불리한 부분을 적용받지 않고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로 결혼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신설된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원래 세대주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걸 배우자까지 올해부터는 확대를 한다. 마지막으로 1세대 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분들 중에서 혼인신고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바로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면 결혼하기 전부터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했을 때 나한테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커플들이 점점 혼인신고를 안 하거나 늦추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는 게 과연 플러스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하고 조금씩 세제 혜택도 주려고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게 절대 불리한 게 아니다 라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혼인신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혼인신고를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 그리고 신생아 특별 공급이나 그런 대출들도 계속해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점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신설되면은 핑크TV를 통해서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